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너무 미안하는 그런 마음과 그 어떤 죄책감? 그 순간에 다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빈자리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마음이 그렇지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미얀마에 제일 처음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그 국영 방송 밖에 안 나오고 또 나머지 그외 매체들은 다 통제가 되었고 통신 두절, 인터넷 차단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이게 시위를 하며 정부가 폭력 진압을 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또 생기고 부상자도 많고 저희들은 지금 해외에 있어서 낮에 밤에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사생자가 일어날까 싶어서 진짜 가슴이 아파요. 미얀마에서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미얀마가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전에도 군이 92년도에서도 이런 말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도 1% 0%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미얀마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안달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군부는 지금 뭐 아까 동수도 이야기했지만 70년 동안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군부보다는 아무도 뭐 민주당이 아니고 다른 당이라도 좋다. 군부가 잘했으면은 뭐 나라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지인은 그 딴린다이 쪽에 살거든요. 그 미얀마의 아래쪽에 그 바다가 있는 쪽에 사는데 거기 마을 사람들이 그 KI 그 반군에 입대를 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아무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군부를 맞서 싸우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반군이라도 입대를 해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반군에 입대를 해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입대를 했었대요. 뭐 물론 내전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내전을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피해나 이런 그 사생자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만으로 군부 쿠데타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다면은 저는 이게 내전이라도 차라리 좀 괜찮겠다 이렇게 싶거든요. 저희의 목표는 지금 첫 번째는 그 군부 쿠데타 빨리 물러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도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군부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투자를 중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한국 정부를 어떻게든 푸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는 또 해외주민운동연대, 코코와 함께 연대투쟁을 해서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그 항쟁을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미얀마에서 사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평화가 빨리 찾아오기를 기도를 해서 그 순간 그 위로 보니까 막 거기에 빈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두 개만 그 거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너무 미안하는 그런 마음과 그 어떤 죄책감 그 순간에 다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조금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못했어요. 솔직히 그때 그등 나는 거 보고 그 빈자리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마음이 그렇지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깨물리비아와우해. 네. 이게 밑에 제 동생. 떠나가리네. 동생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불법조 운동에 참여를 하겠다. 참여할 거다.
이런 마음, 그리고 그래, 그러니까 너도 그냥 마음 편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힘이 됐어요. 지금 21세기에서 미얀마에 이런 쿠데타가 발생을 했는데 똑같이 그때 한국 그 광주 민주화 시에 당했던 한국이 그걸 벗어나고 모범적인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같은 역사를 가진 그런 이웃 나라로서 함께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지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에 한국 땅에서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를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